지금 이 감사원에서 지금 이그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어제 아마 이 국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를 가지고 이게 뭐 대통령실하고 지금 뭐 연계되는 거 아니냐 이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또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해철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이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 감사원을 정말 정치화시킨 거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예. 그게 뭐 사례가 보니까 많아요. 그 감사원법 42조에 보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그 삼권 분립이 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는 국회고, 예, 그다음 행정부는 정부고, 예, 그다음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이제 헌법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감사원은 이제 행정부, 정부에 소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 대통령 소속입니다. 근데 직무와 관련해서는 독립해서 그렇죠. 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 42조에 보면은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시보고라는 겁니다. 수시보고인데 그래서 요 부분이 감사원의 온전한 독립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이게 했고 지금의 여건 야건 할것 없이 이거 감사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손봐야 된다 하는 그 저기들이 논의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또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이 수시 보고를 얼마나 받았는지 봤더니요. 문재인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39건. 9건. 박근혜 대통령은 36건. 예? 3건이 적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 받은 그 39건 하면 문재인 임기 5년이니까 1년에 한 8건, 58, 40 이렇게 되잖아요. 1년에 그렇죠. 한 평균 8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됐죠? 5, 6, 7, 8, 9, 6개월째죠. 10. 근데 한 건도 안 받았어요. 한 건도 안 받았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1년에 8건이나 수시보고를 받아놓고, 그래 놓고 전해철 만나서는 이게 이제 뭐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불쾌감 표현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하명 감사를 시키고 있다. 아, 이렇게까지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똥 묻은 개가 참뭐 욕하는 꼴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문재인 정부 감사원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감사원에서 청와대를 파견한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와, 12명이었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에는 8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1.5배가 예, 더 많네요. 많죠.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남구 감사위원, 이 사람이 감사원의 공직 그 감찰본부 본부장을 했는데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그 사람이 또 감사원을 간 겁니다. 또 거기다 김종호 민정수석. 여기 이 사람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아예 감사원 맞아요. 사무총장이 그냥 지금 민정수석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는 유병호 사무총장 이런 사람이 그냥 청와대 와서 민정수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또 김진국 변호사. 이 사람이 감사원 감사위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민정수석도 됐어요. 감사위원 하다가 또 민정수석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한 몸이에요, 그냥. 한몸이에요, 네? 한몸. 한 몸을 하면서 감사원을 실제로 이렇게 황폐화 만들어 놔놨고, 이제 와서, 아니, 그것도 뭐냐면, 그날 아침에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 뭘 썼냐면, 이 감사원의 문재인 대통령 조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아니, 이거 진짜 불법이야? 왜냐하면 이거 감사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그 불법이 아니고,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지금 이관섭. 이관섭 수석이 이걸 총괄하는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났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거 보도자료 곧 나갑니다. 그 참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재인 때 감사위원은 저기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알박기라는 꼭 그걸 떠나서 그 임기는 존중돼야 되니까. 근데 문재인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했느냐.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데 그래서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를 한겨레가 그대로 받아갖고 일면 톱에도 쓰고 사설에도 쓰고 그런 건데 그거는 한겨레의 또 무식을 드러낸 거예요.
감사원법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모든 감사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요번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 한 대가 특별조사국입니다. 그렇죠. 특조국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관행을 살펴보면요, 특조국의 특별 감사는요 한 번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된 적이 없습니다. 좌쪽 정권이고 우쪽 정권이고 다 똑같았어요. 그걸 그 한겨레가 그 얼토당토하게 쓰니까 반박 자료를 낸 것이고 또 근데 그 다음날 한겨레가 또 보도하니까 아마도 이제 문의가 갔겠죠. 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갑니다. 이렇게 네.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대감 게이트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간에 뭐 유착이다 뭐다 하는데 아니 그러면 수시 보고를 수시로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은 1년에 8건이나 수치 보고 받았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6개월 되지만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누가 누굴 욕하고 이게 뭐 대감 게이트 말이 무슨 대감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도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감사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인수위 시절에 감사위원 2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네. 그걸 자기들이 임명하겠다고 그렇게 버텼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버텼, 결국 이제 1대1로 했죠.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이제 안 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 최재형 감사원,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반대를 몇 차례나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김오수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워낙 잘못한 게 많으니까 감사원이 가만있지 않을 거다라는 네. 걸 다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무슨 대감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니 본인들은 똑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 나눴고 이 지금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원 역할이 뭡니까? 다 행정부 부처 내에 있는 걸 감사하는 게 감사원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감사하겠다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해철 의원이 지난주 토요일 날 양산 내려가서 문재인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전해철 이 양반이 여기저기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산에 내려와서도 일상의 평온함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서 문 대통령께서 적지 않게 괴로워하셨다. 네. 뭐 윤동주 시인이에요.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그 일상의 평온이 사라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상의 평온 사라진 거는 그 옆에 이른바 뭐 저 반문 유튜버들이 가갖고 약간 뭐 좀 짓궂은 말도 하고 뭐 시끄럽게 그 저 출력 높여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양산의 평온이 깨졌다 그 얘기는 맞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 다 그 경호실에서 다 조치해가지고 그 안 들리게 멀리 보냈죠. 멀리 다 보냈잖아요. 근데 왜 그 시위대 문제 해결됐는데 왜 요새도 일상의 평온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마음에 캥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면 그러니까 저는 전해철 그 전원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딱 와서 꽂히더라고요. 얼마나 캥기는 게 많고 구린데가 많으면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러고 있겠는가. 아니 지금 제일 그 한 게 우리 또 김 여사님께서 네. 인도 간 것 줄 두고 그 감사원 감사하겠다고요?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이제 뭐 코인 문제도 이제 점점 또 나오고 그렇죠. 있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을 텐데 참 본인이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한전을 탈원전해서 지금 한전이 30조 지금 적자가 있어 갖고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자기 재임 때 일체 지금 저 이 전기료 못 올린다고 그래갖고 지금 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 한다고 해서 뭐 저 MRI 처음부터 찍게 해갖고 지금 적자가 지금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놔놓고 무슨 혼자 있으면 그 편안하거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전직 대통령이죠. 그리고 본인 손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명 빵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 편하게 있을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원 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사건이죠. 네.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가 14일,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납니다. 네. 끝나고 나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할 것 같아요. 네. 수사 의뢰를 하는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이 두 사람은 빼박으로 딱 들어가 네. 고정 멤버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문재인이 여기 들어가는가 마는가 네.
수사 의뢰 대상의 리스트에 문재인의 이름이 오르는가 안 오르는가인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며칠 전에 SBS 8시 뉴스 보니까요. 네. 문재인은 빼기로 했다. 네, 그런 이야기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그 명단에서는 빼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안에는요. 네. 문재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은 언급해 둘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수사 의뢰자 명단에서는 빠지더라도. 네. 감사 보고서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해 두면요. 검찰이 감사원에서 꼭 누구 그 수사하라고 그래갖고 딱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캥기니까 문재인이 잠이 안 온 거고. 또 자기 저 와이프도 또 인도 갔다가 혹 때려다가 지금 혹 하나 붙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네. 하여튼 뭐 참 이 감사원을 무례한 짓이다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말 무례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또 많은 이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